이번에 그 계약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많은가 봐요. 다 같이 하나같이 노예 계약이다. 이런 얘기를. 네. 제가 이제 인터뷰 때 얘기를 했었죠.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죠? 이 계약은 노예 계약이다. 이 계약은 노예 계약이다. YG가 노예이라. YG가 노예다? 홍석이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본인이 노예다? 네, 본인이 노예다. 그만큼 뭐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음원 비율도 좀 유리하게 해주고. 최고의 대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최고의 대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나는 기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. 기간이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. 더 길게.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. 길게 했으면 좋겠다. 10년, 20년 하거든요. 10년, 20년. 그거는 밝히지 못하지만. 10년이 넘으면은 그 공정거래 법 위반이에요. 아, 그래요? 최대한. 3년. 아, 3년. 정확히 얘기하는 3년이라고. 아, 연예계 생활의 끝을 YG랑 함께하고 싶다. 한 70까지. 근데 너무 짧게 해줬어. 짧고 싶어요. 무슨 상교 서비스. 무도회에서 이재진 씨만 타도 H.O.T를 외칠 때는 다들 가만히 있더니 YG와 계약하면서부터 멤버들이 다 같이 타도 H.O.T를 외쳤다면서요? 잭스키스 처음에 그 연습했을 때 타도 H.O.T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. 그래, 지금 가자. 이제 계약을 회사에서 하고 멤버들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, 현석이 형한테. 형의 H.O.T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게 부탁한다.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나 방송에선 나만 타도 H.O.T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 그때도 우리도 속마음은 제지 사실은 너랑 똑같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H.O.T가 지금 뭐 아무도 안 하는데 왜 타도를 해야 되는 거야? 가만히 있는데 나와야지 H.O.T가 그럼 얼마 전에 H.O.T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들리는 어떤 전언에 의하면 자기네들도 조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근데 누구 하나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누구는 모르겠어요. 그게 아니다. 얘기를 안 한 거잖아. 그걸 보호해주시네요, 그래서. 누구 하나 때문에 지금. 근데 여기 다섯 명 중에서도 애먹인 사람 없어요? 여기 고지용이지. 아, 지용이 그래. 저희는 저희 다섯은 애먹고 뭐 이런 건 사실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. 어감이 좀 달라요. 애먹인 건 아니에요. 이게 그 친구 입장을 고려하면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. 이게 뭐 쉽게 좀 됐네. 그래도 되게